1543년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며 그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남기고 떠난 코페르니쿠스. 그러나 그의 목숨을 건 주장에도 불구하고 철학의 제왕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구 중심설, 천동설의 권위는 막강했으며 신중심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인간의 이성적 자유를 불온한 사상으로 철저히 외면한 중세 로마 교황청이 지배하던 당시 상황에서 발칙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 지동설은 한낱 이단자의 황당한 주장으로 조롱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온 역사 발전의 원동력인 한마디 아니오라는 부정의 말이 있었기에 인류는 모든 권위에 맞서 부정의 정신을 통해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었듯 부정은 자유인의 권리이자 미덕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적 자유가 철저히 묵살당하고 신에게 저항하는 사상적 이단아들에게 무서운 고문과 화형만이 있을 뿐이던 엄혹한 신중심의 세상에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 지동설을 지지하며 절대권위에 저항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조르다노 브루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 지동설을 지지한 이후로 로마 교황청 감옥에 수감된 브루노는 7년 동안의 가진 고문과 회유를 통해 태양중심설, 지동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무조건 철회하라는 재판관들에 맞서며 오히려 재판관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가능한 한 이해시키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브루노는 자신이 철회할 만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언한 후 자신에게 화형을 선고한 재판관들을 향해 당당히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이 사형 선고 앞에서 떨고 있는 자는 내가 아닌 바로 당신들일 뿐이오. 그는 입에 재갈이 물려진 채 화형을 당합니다. 마치 소크라테스가 사상의 자유, 참된 진리의 추구를 위해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듯이 브루노 역시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신앙의 순교자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를 위한 이성의 순교자로 불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진리를 본 또 한 사람,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 역시 1633년 6월 22일 로마 종교 재판소에서 이른의 나이에 신성 모독죄란 죄목으로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고문과 화형의 위협 속에서 인류가 낳은 최고의 과학자였던 갈릴레이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합니다.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움직인다는 견해는 저와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오해이며 마땅히 저에게 쏠린 의혹을 기독교인의 마음에서 없애고 싶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이런 잘못된 개념과 이단적인 사상을 저주하며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모든 오류를 혐오할 것입니다. 갈릴레이가 1년 전에 출간한 저서 두 개의 주된 우주체계에 관한 대화에서 태양중심설, 지동설을 지지한 후 딱 1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그에게 종신가택 연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5년간의 가택연금 상황에서도 1638년 향후 뉴턴에게 역학 이론의 토대를 마련해줄 새로운 두 과학을 저술하며
끝내 자신의 과학자적 양심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360여 년의 세월이 흘러 1989년 미국의 애틀란타에서 목성을 탐사하기 위한 우주 왕복선이 발사됩니다. 이 우주선의 이름은 최초로 목성을 관찰한 갈릴레이의 이름을 따라 갈릴레이호로 명명되었고, 그 1992년 10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과학자 갈릴레이를 단죄한 것은 잘못된 이름을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인류는 늘 새로운 사상과 주장에 반대합니다. 기존의 친숙한 믿음에 사로잡혀 새로운 사상과 주장은 늘 외면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 이성의 자유로운 사상을 위해 순교한 조르다노 브루노와 잠시 자신의 신념을 저버렸으나 끝내 진리를 향한 양심의 자유를 지켜낸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같은 이성적 거인들 덕분에 우리는 진리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섭니다. 오늘 당신은 진리를 향해 어디쯤 걷고 계십니까?